저희가 지역에서 경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체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풀어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광주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 공약들을 언급했는데요. 우선 순천과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천하람 최고위원이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순천 여수 광양의 경제적 이런 어떤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저희의 여순관 광역전철 공약을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그것 외에도 지금까지 순천이 교통 중심 도시로서 전남 동부권의 교통 중심 도시로서 많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가 좀 밝히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여기 순천인 만큼 천하람 최고위원이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배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남의 정치 1번지, 또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인물과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구안이 굉장히 좋으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의 지역 순회에 굉장히 우선해서 순천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활동하고 있고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그 순천과 전남의 그 정치를 보면은 하나만한 얘기들을 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순천의 제일 관심사는 순천의 분구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전남 동부권, 특히 순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서 전남의 제1도시가 된게 지금 4, 5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서부권에 다소 치우쳐진 전남의 어떤 정치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아직까지도 순천의 분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눈치만 보는 정치, 용기 없는 정치 이제는 그만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순천의 인구가 늘어난 것은 정말 우리 순천 시민들 모두가 순천이라는 지역의 경쟁력을 지키고 인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해룡면에 계시는 순천 시민들의 주권이 지금처럼 터무니없는 형태로 제약받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순천이 올바른 형태로 가불로 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저희 개혁신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순천과 여수 광양의 통합론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때 되면은 통합론이 나옵니다. 근데 정치인들끼리 그냥 통합하자 통합하자 한다고 해서 도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정말로 이 순천과 여수 방향이 통합돼서 시너지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구호성으로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만 소비해서는 이 이슈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교통 인프라부터 순천 여수 광양의 광역 전철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아 이거 정말 시너지가 나겠구나 하나의 생활 권역이 되겠구나를 제대로 느끼시게 하자. 그래야지만 통합도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것이 한 30만 정도 사이즈의 도시 시장과 한 100만 정도 되는 특례시의 시장이 만날 수 있는 기업인의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 순천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순천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고향에서 살고 싶고 고향에서 일하고 싶은데 취직할 데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다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순천시가 보다 사이즈를 키워서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광역 전철 같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정체성에도 딱 들어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에서 또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청년층과 노년층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희가 굳이 그걸 갈라치기라고 표현해야 된다면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사시는 고령층과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사이에 갈라치기라면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갈라치기라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하겠습니다. 사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지역에 사시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순천에서 어르신들이 웃장이나 아랫장이나 아니면 괴목장 같은데 장보러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물건 팔러 가셔야 되거나 할 때 지금 무임승차 혜택을 수도권이나 광역시처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고령층에 대한 차별 대우다. 저희는 이런 차별 대우 없애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령층께 공정하게 연 12만 원의 교통카드 바우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청소년 할인 정도를 제공해야 된다. 그게 지금 지방 소멸 시대의 공정한 어떤 복지, 교통복지의 분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하철이 아직까지는 없는 순천 지역에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표했던 교육 공약 중에 특히 지역에서 우선해서 중학교부터 또 기숙학교를 아주 훌륭한 차원에서 만들자. 저희는 책임학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제안 드렸는데 저희는 이런 기숙형 책임학교를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또 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이 과거에는 정말 순천고등학교, 멜산고를 비롯해서 여러 명문학교들이 있었지만 평준화 이후에는 순천이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그 얘기가 다소 빛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만 해도 전교생이 50명이 안 되는 미니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은명 위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아주 훌륭한 수준의 기숙학교를 순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남에 너무나 지금 학교 사이즈가 작아져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순천에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순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가 이번에 순천을 찾아주셨다.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와주셔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과 양현 대표님께 또 우리 특히 고흥 출신의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께서도 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화순 이양 출신입니다. 전남 출신인데요. 아시다시피 순천의 여러 이슈들 좀 말씀해 주셨고 저는 좀 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이 정말 의기 포함해서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하겠다 이런 약속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광주의 소부장 클러스터 지정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같이 추진하면서 느꼈던 것이 광주 전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함께 따라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일자리는 3-4만 개가 나거든요. 근데 그것에 따라줘야 되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이게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를 했고 노력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전체적인 그 정주 여건에 대한 확신이 없었었고 오히려 광주 전남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조했지만 여기가 신재생 에너지 이제 2050년도부터 신재생 에너지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세계적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광주 전남이 가장 좋은 입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지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앞으로 이제 저희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소명의식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클러스터가 지정된다면 저는 광주 전남이 100%다. 입지 조건, 그리고 이 순천과 같은 살기 좋은 어떤 도시 이런 로드맵을 우리가 갖춰나가면 100% 이쪽에 올 수밖에 없다. 그 일을 제가 광주 서구 올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법안 하나 내도 다 반대를 하고요. 특히 호남의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고, 왜냐하면 지역 소멸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는 이미 지정된 15개 인프라 지정에도 이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R&D 예산도 다 거의 뭐 삭감된 이 상황에서 광주 전남이 과연 그러면 지정될 수 있을까? 여기 계실 기자님들, 또 우리 순천 시민들 포함해서 전남 광주 분들이 다 자괴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대한민국이 657조를 쓰고 있는 이 예산을 거의 저는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일들이 다 개혁이에요. 지금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낭비요소들, 비리들, 부조리들, 불평등한 것들, 이거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개혁의 아젠다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개혁의 아젠다로 정말 이 순천의 희망을 드려야 된다. 전남의 희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드려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하기로 했고, 저는 지난 8년간 또 지난 4년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꼭 지정이 돼야 되고, 특히 순천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는 반도체의 기술로 확장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산업이 이쪽에 제대로 구축되면 일자리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가까이 있는 뭐 전남대학교는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가 됐어요. 445억입니다. 그게 국비가. 그런데 그런 반도체 공동연구소, 또 순천대학교 있죠? 네. 이제 각 대학들이 인재 육성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그런 함께 힘을 모으는 일, 그리고 정주요건을 갖추는 일, 이런 것을 함께 확실하게 힘을 모아주신다면, 특히 언론인 분들이 중요합니다. 그 힘을 모아주신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로 제가 구미는 구미시장이 김장호 시장님이시잖아요. 김장호 시장님은 첫 번째로 저를 특강에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이게 인식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미시장, 구미시 그 의원들, 김영식 부작은 의원, 그 다음에 시구 의원들, 시민들, 경총,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구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의향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어떤 그 행복의 조건, 이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가는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의 희망과 함께했고 개혁으로 희망을 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공 출신의 김성현 선배님, 순천에서는 한 마디 꼭 한 마디. 예, 저는 고흥 출신의 김철근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남 민심과 호남 정서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호남인들 그리고 순천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될 수 있는 정치와 정책을 선보이겠다. 그래서 호남민과 순천 시민들이 이른바 개혁신당이 우리의 정당이다, 아워 파티다, 믿고 맡기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제가 고흥 출신으로서 호남민들의 정서와 민심을 잘 받들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아무래도 그 정책 중심의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또 지금까지 금기시되던 것들을 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힘주어서 그 여수, 순천, 광양, 제가 밑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수, 순천, 광양 간의 연계를 위한 어떤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전에 천하람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던 여순광 광역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겁니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권에는 이미 구미부터 대구를 지나서 경산까지 대구권 광역철도가 추진되어서 지금 시운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추진된 지 오래인데 여수 순천 광역은 기존선 철로가 지금 이용 가능한 상태인데도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활발히 내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더뎠던 겁니다. 대전권도 가면은 KTX 선로가 이제 5송 분기가 되면서 대전권에 남는 선로 용량을 이용해가지고 대전권 광역전철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순광 광역전철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은 어떻게 이 여수 순천 광양권의 삶이 변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여수와 순천 간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 버스로 가면은 뭐 시내버스로는 1시간 넘게 걸리고요. 시외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누궁하우로 갔을 때는 20여 분 만에 도착을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서 여천까지 서지도 않습니다. 당장 중간에 이미 율촌역과 여수공항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여수공항역에 광역전철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순천 시민들의 비행기 이용이 편해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여수공항이 지금은 국제선도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 전남 동부의 대포공항으로서 국제선 취급도 가능해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와 순천 모두, 여수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관광이 좀 정체기 또는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성공적이었던 정원 박람회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의 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수와 순천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만 해도 순천에 4개월 살면서 느꼈던 것이 이 좋은 여건을 가진 바다와 정원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순광 광역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광양권의 경제와 그리고 순천의 행정과 교육의 기능, 그리고 여수의 관광 기능,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과거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경북권 광역철도의 사례처럼 기존에 있는 역이 플랫폼만 고상 플랫폼을 추가하고 전동차만 구입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철도 신설 사업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비용이 적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앞으로 꾸준히 이 여수 순천 광양 광역전철 사업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선을 짠다면은 그 여수 엑스포에서 여천을 지나서 율촌과 여수공항을 지나서 신대지구에 이미 평화역이 있습니다. 평화역을 통과해서 광양 제철선을 타고 광양까지 가는, 광양 청사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와 행정 그리고 교육 그리고 관광이 통합될 수 있는, 어쩌면 여순광의 행정 통합 이전에 먼저 그런 생활권 통합이 가능해지는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제발 이 지역에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같은 곳들도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도 정권 심판이나 이런 구호들만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권 심판의 방법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비판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남 동부의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순천과 여수 광양의 미래를 그리는 저희 개혁신당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은 제안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관심과 또 나중에 투표로서 성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고 질문 격하게. 예. 그러면 네. 언론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
광주드림신문사의 윤홍철 기자입니다. 예. 아마 개혁신당 여기 지도부의 의원인 것 같은데요. 개혁신당 정책 협의회에 지금 오신 거죠? 예.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한 것 같은데요. 예. 거기서 우리 이낙연 개혁 기회당이죠. 중심이 되는 건데 그거 통합 이후에 되신 거 아닌가. 아마 우리 미래 공약이나 지향점을 공유하지 못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혁신당과 이렇게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지금 넘치거리가 신중하게 하는 이유는 공약이나 지향점을 공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 개만 어떤 점에서 어려운 건지 그렇게 부리무시하게 우리 국자들 우리가 좀 시민들은 볼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개혁 비례당과 뭐 선거 연대나 여러 가지 차선책도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좀 하나만 더 하나씩 한 번씩 하나씩 하죠. 그 한국희망과 예, 개혁신당이 합당하게 된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희망을 창당하면서 단 한 번도 합당이나 합종 연행이나 정치 공학적 이합 집산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이 바로선 정당이 역사적으로 없다라는 인식하에서 제가 정당을 창당한 것이었거든요. 가장 오래된 정당이 아마 같은 이름으로는 정의당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없다. 왜 없느냐? 이 정당의 기능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치 지도자를 배출을 못하고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 못하니까 어디서 꼬아가지고 대통령만 만들면 되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됐고 또 선거 전에 이합집산으로 정당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당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다만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하는 세력은 누구라도 열려있다. 어떤 세력이라도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도하는 국가가 돼야 되지 끌려가는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선도국가예요. 선도국가 대한민국. 근데 그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둬야 된다. 그리고 정당 강령의 맨 앞자리에 과학기술 정책을 둬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께서 가장 먼저 공감을 보이시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국민강국,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 누구냐? 국회거든요. 국회가 모든 입법적, 정책적 대안을 내야 되는데 싸우고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국회, 지금의 정치, 지금의 정당으로는 이것을 못 만들겠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R&D 예산 깎고 싶어서 깎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광주전남 인프라 구축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겠어요? 결국은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 포퓰리즘, 그동안 우리가 용기 있게 얘기하지 못했던 개혁의 아젠다들을 그거부터 제대로 처리해내야 이게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합당의 논의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개혁미래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어떤 개혁의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우리랑 함께 하고 싶은가, 그런 얘기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합친다. 그래서 정당이 가능할까요? 선거 끝나면 또 이합집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100년 정당으로 가자라고 저희는 약속이 됐고 거기에 우리의 개혁의 아젠다에 그리고 선도국가로 가자는 그런 비전에 우리의 가치의 철학에 함께하면 열려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사실 제3지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의 기존 양당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을 때 당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기성 정당들이 덩어리만 크다고 해가지고 흘려보내던 그런 위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대 정당이 지금 보이는 이런 개혁 아젠다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 뭐 말만 하면 갈라치기다 혐오다 이런 식으로 이불로 덮어버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했던 교통복지에 대한 부분, 무임승차나 이런 것 같은 부분 실존하는 위협이거든요. 제가 사실 순천에 4개월 살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작년에 지하철용 버스용 1250원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2020년부터죠. 이미 순천은 1500원이었어요. 오히려 고령화와 그리고 어떤 그런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재정의 위기를 겪은 곳이 지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보다 비쌌던 대중교통 요금을 갖고 있었고 이거를 지금까지 거대 양당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서울이 올해 지금 1400원이 됐고 7월 달에 1550원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은 지금 1500원인데 곧 2000원 되고 2500원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던 정당들과 다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혁신당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병력수급 문제도 2006년도까지 65만 명 대군이었던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은 48만 명까지 떨어져 있고 이 속도로면은 몇 년 뒤에는 30만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대안 없이 표 떨어지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대안 없이 오다가 이 꼴 난 거고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저희가 교통복지 얘기하고 군 병력 대구조화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한 지가 각각 2주, 1주가 다 되어 가는데 양당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안은 이것이다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늘 관성대로 저거는 갈라치기다. 저거는 혐오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라남도를 위해서 만약 공약 내면은 전라남도를 위한 갈라치기라고 저 사람들 하고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순천을 발전시킨 공약 내면은 순천 갈라치기다 이럴 겁니다. 이런 식의 용어로 지금까지 정치판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낸 사람들 심판하고 싶어서 지금 개혁신당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제3지대에 대해서 아 그럼 우리의 교통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 방송 나오면은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해요.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 있었던 문제거든요. 선거 대책위를 하라고 했더니만은 이준석 대책위원회를 하고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혁미래당이 제3지대를 하겠다는 사람들인 분들이 왜 거기 와서 이준석 대책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느니 이준석의 교통공약이 어떻다느니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나와가지고는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 게 아니라 어떤 개혁, 이름에 개혁 넣으셨잖아요. 개혁 미래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미래.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듭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분들한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얘기했을 때 우리보다 나은 의견이 있고 아니면 우리와 합쳐가지고 좋은 의견 낼 게 있으면은 그러면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준석 대책위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개혁 동력을 만드셔서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당을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면. 네. 케미스 유종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 게 구도나 정책 임무를 많이 얘기합니다. 구도나 앞서 말씀하신 선지대를 누가 적임자냐 이런 걸 논쟁을 하시는 거고 정책은 여기 와서 많이 말씀하셨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전남에서 개혁 국가이나 선지대에서 어떤 인물들이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출발할 거냐, 어느 정도 뽑으시냐, 이런 걸 궁금하다면, 편안한 추구력을 지나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박진호 위원장. 예? 저, 우리 개혁신당에, 네, 박진호 위원장 어디 계신가요? 도당 위원장 제가 소개합니다. 네. 뭐, 출마 선언 하는 건 아니지만, 자세히 잘 보십시오. 네. 한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네. 저희가 그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이제 합당을 하면서 제가 신설합당의 절차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신설합당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를 미리 등록하면은 나중에 신설합당 이후에 다시 등록해야 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들의 등록을 좀 늦춰놨던 그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후보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남 지역에서도 저희가 후보들이 등록하는 것을 이제 언론인들이 바로바로 선관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는 전남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후보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특히 천하람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인지도를 쌓아왔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광주에서도 이제 저희 예비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시작했고, 이게 소위 말하는 호남선 라인과 전라선 라인 모두 저희는 상당한 수의 후보가 등록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남 라인도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습니다. 예, 여상수 장승이잖아요. 출마하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남 순천 처음 오셨어요. 우리나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우선 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제가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또 중앙당에서 최고위원을 맡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체류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무슨 천하람이 순천 더 안 살고 이사 갔다더라 하는 식의 이제 마타도어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와 저희 가족은 순천에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순천에 이제 왕모 초등학교에 지금 이제 곧 2학년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저의 거취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거듭 심지어는 다른 지역의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순천 출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당의 지도부도 지금 지역 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순천을 또 방문해 주신 거라고 저희 당연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저희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략적으로 어떤 지역에 출마할지를 밝히는 순서를 좀 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나 저나 지역구 출마 의지는 뭐 이미 밝힌 바가 있고 아마 확정적으로 어느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략적으로 뒤로 밀어두자라고 당 차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적절한 시기에 뭐 공식적인 부분은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지도부가 오늘 여기 순천에서 또 조은모 과자점에서 이렇게 언론 간담회를 하는 취지는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질문. 예. 의과대학 유치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의 중요한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천 여수 광양의 광역철 철도도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떤 것이 1호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한 공약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의과대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호남에 지금까지 많은 정치 세력들이 눈치 보는 정치 해왔다, 용기 없는 정치 해왔다라고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지점이 사실은 전남 의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7개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 뭐 세종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의과대학이 지금 기능하지 않는 대표적인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광역단체입니다. 전남대 의대가 있는 거 아니냐 착각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계시는데 전남대 의대는 광주에 있고요. 지금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 전남의 정치인들이
목포표도 읽고 싶지 않고 순천표도 읽고 싶지 않고 하면서 눈치만 보느라고 서로 핑퐁 게임만 계속 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핑퐁 게임 이제 그만 치고 저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우리 전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소신 있게 결정을 내려야지만 전라남도의 의대 설립도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용기 있는 정책들 저희 개혁신당이 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순천에 있어가지고 그럼 천하람이 왜 경쟁력이 있느냐를 제 입으로 말씀드리려니까 참 좀 멋졌습니다만은 순천 잘 아시겠지만 당보다는 임무를 봐주시는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유권자들 계시는 지역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의 시점에 있어서는 많은 순천 시민들이 민주당 경선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경선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 되면은 결정된 민주당 후보와 또 저희 개혁신당 후보 사이에 누가 더 인물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비슷비슷한 어떤 사람들 뽑아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도 무사안일하게 특별하게 모나지 않게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정치를 전남 전역에서 해왔습니다. 그거를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 또 하나 그냥 흔하디 흔한 국회의원 하나 낼 거냐, 아니면 정말로 특색이 있고 국회에 갔을 때 1당 10, 1당 100 역할을 해낼 차세대의 어떤 정치 주자를 길러낼 거냐, 그 부분에서 순천 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천하람 최고위원의 그 개인적인 포부는 이미 이게 5년째 지속되어 온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벼운 그런 도전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지난 한 3년여의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때로는 보수정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지금은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제가 가져가는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처음에 복합 쇼핑몰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게 호남에서 아주 소수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보수정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되겠느냐 했는데 됩니다. 경쟁이 생기면은 지금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민주당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한 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에서 국회의원들이 비만 고양이 같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비만 고양이라는 것은 지금 지역에서 뭔가 당내 경선에만 몰두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만 고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호남 지역에도 무수히 많은 비만 고양이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만 고양이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찔 뿐이고요.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는 밥을 많이 먹으면 진짜 무서운 호랑이가 됩니다. 저는 천하람 최고위원을 비롯한 저희 개혁신당의 호남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비만 고양이들 틈새에서 단연 돋보이는 호랑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저희 개혁신당의 집단적인 목표는 명쾌합니다. 호남에서 저희가 2당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1당의 위치로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호남에서는 경쟁 아닌 경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1당을 하고 거기에 진보당이나 정의당이 2등 경쟁하는 구조였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쟁이었습니다. 진보정당과 더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약간 반쪽짜리 리그 같은 모습이었다면 저희는 문법을 바꿔가지고 개혁정당과 반개혁정당 간의 경쟁으로 그것을 치환해가지고 저희가 최소 2당이 되는 확실한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도 개혁이냐 아니면은 비개혁 또는 반개혁이냐를 가지고 선거를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진보냐 더 진보냐 같은 희한한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TV나 방송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전화 천하람 최고위원이 그것도 더 잘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근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지금 정책으로 개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싸우는 거 잘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경쟁이 개혁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선거 구도를 틀어보려고 하는 저희의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남 광주에서 진짜 그 335 모인 자리에서 누가 윤석열 더 잘 까나 아니면 누가 더 진보이냐 이런 약간은 이제 의미가 퇴색한 경쟁보다는 누가 여기서 당선되어야지만이 여수 순천 광역의 경제 문제, 관광 문제, 그다음 교육 문제, 행정 문제, 아까 말했던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아까 양양자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 교육에 있어가지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개혁이 무엇이냐를 갖고 한번 3, 4, 5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순천 바닥 확실히 바뀔 것이고 저희가 2당의 위치에만 올라서면은 저희가 광주의 쇼핑몰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는 순천에서 진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예, 그럼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전략 차원에서 오늘 전략 발표를 하는 자리라는 거죠. 네. 네.